잠자듯이 돌아가세요. 엄마 평소 기도하신 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녁까지 잘 드셨다면서. 절에 갔다 와서 고단하신지 좀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새순물 떠오르서 발까지 씻으시고. 정말 복도 많으신 분이야. 손녀딸 혼인하는 것도 보시고 태주 애기 가진 것까지 보시고 얼마나 복을 잘 타고나셔서 그렇게 노력하셔. 노망도 우리 엄마처럼 나면 우리 엄마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우셨어요. 그래, 더 고생 안 하시고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계절도 딱 좋을 때 돌아가셨어. 며칠 전엔 멀쩡한 사람처럼 아버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러려고 그러셨는데 노망나 살아가지 않았어요. 울지 마. 호상이야, 호상. 상복 많이 만드셔야 되나 봐요? 아니에요. 태주 아버지랑 태주 거랑 그리고 뭐 여자들은 아가씨랑 우리 새애기랑 그리고 아짐이랑 내 거 손녀들 다 검은 옷 입혀야죠. 상주가 직접 바느질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올케 바느질 천공이니까. 조심해? 아니 뭘 조심해? 김 보좌관 말로는 사장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무성하답니다. 응? 어제 중정에서 귀뜸해준 모양이네요. 아니 뭐야? 아니 그딴 소리가 어딨어? 문송갑이 그동안 나한테 돈 뽑다를 그만큼 챙겨 갔으면은 바람막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람막이를 내가 이딴 소리를 들으려고 그동안에 돈 뽑다를 앵긴 줄 알아 이거? 지금 대기업 소주 3사가 비상인가 봐요. 이와 돌풍 막으려고 무슨 수를 쓸지 모르겠다는 모양입니다. 문송갑이 이 국회의원지를 도대체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딴 소리를 전하고. 이럴 땐 날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아니 뭐야? 자네 도대체 뭐야? 연락도 없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거 봐. 김 보좌관한테 얘기해. 날 이대로 물먹이게 놔두면은 그동안 갖다 바친 정치식 자금 몽땅 토해내게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앉아. 그래. 무슨 일이야 자네? 전주 안산도가에다 압력 넣으셨어요? 덕천약주 받아주면 이화소주 공급 끊겠다고. 그랬네. 근데 그게 왜? 소주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이화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런 판국에 꼭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야? 또 되지 않게 상생 운운하면서 개나발 같은 소리 하려고 찾아온 거야 이렇게? 이거 봐. 동종업체에서 죄성 부른 나무는 싹부터 잘라버리는 게 내 경영 철학이야. 자네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모양인데 자네는 대성소주의 직원이야. 덕천양조가 완산도가에 발 못 붙이게 한 게 그게 무슨 불만이야.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건 명예라고 하셨죠. 업계 1위의 명예.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동종업체 물먹여서 1위가 된다면 그게 과연 명예로운 일일까요? 자네 도대체 정치가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아직도 송병만이 쫄개야 스파이야? 어? 자네하고 덕천양주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쌍지팡이를 짚다 못해 쌍심지까지 켜고 난리야? 자네 지난 5년 동안 누구한테서 봉급 받아먹었나? 내가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왁 개발해서 성공시켰다고 해도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날 치받고 나오면은 나도 더 이상 자네를 봐줄 수가 없어. 대성이야 아니면 덕천양조야. 그동안 사장님의 뜻